네, 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다이어트의 계절, 옷이 얇아지는 계절, 여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아랫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축 늘어지고 보기 싫은 아랫뱃살을 쉽고 간편하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아랫뱃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할게요. 자, 매트를 깔고요. 손은 엉덩이에서 한 뼘 정도 떨어뜨린 데에 두실게요. 가슴 넓게 이렇게 귀랑 어깨 말리지 않게 계속 바닥을 밀어내시고 엉덩이 뒤쪽에 무게중심 실을 거예요. 자, 마시면서 가슴과 무릎이 만나게 내쉬며 뻗어낼게요. 다시 마시고 둘, 다시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다시 마시고 다섯, 다리는 뻗지만 매트에 닿지 않아요. 여섯, 다시 마시고 일곱, 다시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아랫배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간단해 보이지만 부들부들 떨리실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두 번째 세트. 마시고 내쉬며 다시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요 팔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요렇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여섯, 다시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껴봐 주세요. 열, 쉴게요. 다리 한번 탈탈 털어주시고, 자, 마지막 어깨도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계속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다시 마지막, 자, 마시고 내쉬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한번 풀어주시고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올라오게 되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자, 이번에는 바이시클 하실 건데 어깨 밑에 팔꿈치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시고 아랫배의 자극을 느끼면서 10개 하나 돌려줄게요. 둘, 낮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쉬셨다가 가슴도 낮춰지지 않게 쭉 계속 팔꿈치를 밀어내셔서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자세를 잡아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낮게 뻗을수록 아랫배에 더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중간중간 밀어냈던 그런 어깨가 좀 당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돌려주시고 마지막 갈게요. 어깨 밑에 팔꿈치, 테이블탑 준비하고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 동작은 한 다리씩, 두 다리 들어오는 건 너무 힘들 때는 한 다리씩 들어올리시면서 아랫배와 허벅지 쪽이 자극을 느껴보실 거예요. 자, 다시 한 뼘 정도 뒤에 뻗었어요. 자, 거기서 오른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아랫 동작을 할 땐 아랫배에 힘이 많이 오는데 갈수록 허벅지에도 아마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한 번씩 털어주시고. 자, 두 번째 쭉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복부와 하체 모두의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한 번씩 털어주시고 마지막 세트. 다시 엉덩이 뒤에 무게중심 실어주시고 팔꿈치 밀어내시고 쭉 뻗어서 하나. 이 동작은 좀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못 들어도 괜찮아요. 일곱, 무릎은 펴시고.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이렇게 동작이 끝났는데요. 누워서, 누워주셔서 무릎을 한쪽으로 보내서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두 다리를 모아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풀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동작들 어떠셨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한 10분 정도 틈을 내서 하시다 보면 축 늘어지고 보기 싫은 아랫배를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여름에는 더 멋진 핏을 뽐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동작들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